그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? 안녕하세요. 혹시 말리 씨 맞으신가요? 안녕하세요. 혹시 청기소설 PD님 맞으세요? 아, 네,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먹방 크리에이터들의 비밀을 파헤쳐줄 말리. 작은 체구에도 10인분은 규모. 맛있게 많이 먹는 먹방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. 본격적인 방송을 준비하는 그녀. 그런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음식들. 까고 까고 또 까도 끝이 없었다. 엄청 많이 시키셨네요. 그렇긴 한데 좀 더 시키고 그랬나 봐요. 아, 진짜요? 무사하세요? 네. 다 드실 수 있는 거 맞죠? 아, 그럼요. 껌이죠, 껌. 혼자 먹는데도 테이블을 가득 메운 음식들. 보쌈은 기본에 초밥, 대창 덮밥에 매콤한 낙곱새까지. 10인분이 훌쩍 넘는 음식들이 한산 가득 채워지고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됐다. 한 입에 세 점은 기본. 엄청난 속도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말리. 한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음식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. 시간은 넘게 시킨 것 같은데 안 배부르세요? 근데 그냥 평상시에 촬영할 때도 이렇게 맨날 먹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, 하나. 아, 진짜요? 와, 네. 진짜 잘 드시네요. 감사합니다.